특별 휴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죠. 뭐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럼 열심히 근무해야 되잖아요. 오,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경비 근무하기가 이거 뭐 호로 뺑뺑이 하네요. 오늘은 경비가 특별 휴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로테이션 근무를 서요. 로테이션 근무를 서는데 제가 9시부터 10시까지 제가 근무입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8시 53분이네요. 8시 53분. 1시간 경비 근무 서는 거는 뭐 어렵지 않아요. 뭐 경비일지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잠깐 확인 좀 해주고 9시부터 제가 근무를 합니다. 9시부터 근무를 하는데 10시까지 1시간 직원들이 그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경비를 하거든요. 경비하시는 분들도 휴가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이라든가 뭐 경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을 뭐 경비들끼리 로테이션 해라 그렇게 해서 방치할 수가 있죠. 안 해도 됩니다. 저희가 뭐 거부해도 되고. 그렇지만은, 더불어 살때또 경비도 자꾸 이렇게 근무하는 연습도 해봐야 돼요. 뭐 전기 잘하니까 경비 안 한다. 경비로 갈수 있잖아. 경비로 갈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비, 주차, 미화. 어이구. 차량이 들어오면 이렇게 신호를 해줍니다. 저기에서 입차가 됐다고. 자동장치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딱 잡아줍니다. 경비들이 졸 수가 있잖아요. 졸아. 그러니까 이 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동장치를 만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 불이 세게 나와야 좋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해서 불을 좀 잠가 불고 그다음 소리도 꺼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소리도 불만 또 딩동댕동 하면 그렇잖아요. 불만 나오게 탈수 있고. 그래서 자동장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것을 지금 또뭐불 들어오죠. 그럼 누가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통과. 이렇게 통과. 이게 통과했다는 겁니다. 차가 통과했네요. 제가 지금 소리를 껐거든요. 소리를 끄면 이렇게 불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불만 들어와요. 불만 몇초 동안 딱 들어오고. 경비 근무들 사면 졸수 있잖아요. 졸수 있어요. 경비가 근무 설때졸 수도 있고. 아 이게 24시간 서면 이게 24시간이 아니고 8시간 이제 우리가 경비 근무가 이 안내 데스크를 서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혼자 무료히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또 오후에 되면 졸 때도 있고 그러면 사람이 접근하는 걸 모르잖아요. 접근하는 걸 모르니까 아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제가 저희 만약에 입차 시스템이 있어요. 여기 입차 시스템에다가 센서를 달아가지고 센서를 달아서 이렇게 경비실 앞에 이제 컨트롤러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컨트롤러 박스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이 들어오긴 하지만 여기에서 큰 불을 이게 이제 담아가 전구가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이프를 감아가지고 요 위에 부분만 나오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가 들어가면 여기에도 불이 들어오고 여기에 불 들어오고 여기에 온 되어 있으면 소리도 나고 오프를 꺼버리면 소리가 꺼지고 이런 걸 만들 때뭐 제가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만들었다 얘기할 수 없고 여기에 선들이 있습니다. 선들이 있으면 UTP 선들이 좀 여기 보면 UTP 선들이 나와 있잖아요. UTP 선로가 나와 있는데 UTP 선로가 남는 선로가 있어요. 이 주차 차단기에서 남는 선로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신호 선로를 만들어서 이제 컨트롤을 꾸미는 겁니다. 제가 오늘 전기금을 쓰니까 컨트롤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여기에 타이머하고 여기 UTP 선로 그다음 부저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타이머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저 여기에만 지금 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 주차 설비 안에도 또24뭐 센서 뭐 24볼트 또 신호선로 뭐 여러 가지 장비를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 한 2년 넘다 보니까 이 페롤도를 안 그려놓고 지금 그리라면 또 그리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현장 소장을 하다 보면 전기 하시는 분들이 현장 소장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죠. 빌딩 관리는 그 전기 하시는 분들이 현장 소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그 시스템 같은 것을 조금 알면 개선해 주기가 편하잖아요. 시스템을 좀 알면 개선해 주기가 편합니다. 저희 현장이 뭐 그렇게 그 방문 하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근무는 뭐 좀 편한 측에 속하긴 하지만 뭐 지루할 때 진짜 지루합니다. 그래서 졸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공부할 재료를 갖고 왔잖아요. 공부할 재료를 갖고 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경비 근무하는데 저희가 지금 뭐 필요한 게 있지. 이제 무전기. 무전기는 이제 상호, 이제 여러 사람들이 비상 상황에 이제 전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전이 되거나 뭐 해버리면 전화가 죽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통신이 죽고. 그러니까 무전기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서로 통신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전기를 통해서 상호 보안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비 근무자들도 이제 경비 근무만 하는 게 아니고 시설 순찰을 합니다. 야간에는. 야간 근무들은 시설 순찰도 하고, 정전되거나 뭐 했을 때, 좋지는 못하지만 비상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경비, 저희가 원래부터 뭐 다른 데들은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학위 휴가 제도가 있습니다. 학위 휴가 제도가 있는데, 학위 휴가를 뭐 이제 이틀씩 연차 외로 뭐 주는 제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7월부터 돌아가면서 이틀씩 특별 휴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죠. 뭐 이렇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그럼 열심히 근무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신호가 딱 들어오잖아요. 삐 하면서 차가 들어왔다는 것이 신호가 옵니다. 경비 근무하기가 이거 뭐 호로 뺑뺑이하네요. 졸다가 삐 하면 눈 뜨고 삐 하면 눈 뜨고 사람이 들어오든 차가 들어오든 감지합니다. 이쁘게는 판넬을 이쁘게는 못 만들어. 근데 머리빡 돌리는 데는 뭐 이런 거 계산할 사항 머리빡 돌리는 데는 아주 그냥 어느 정도 진짜 많이 머리 돌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저희 시스템 주차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경비근무하면서 잠깐 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비근무하다 보면요, 경비근무할 때는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만들 수 없어요.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두리번 봐야 되는 거예요. CCTV 보고 어떻게 돌아가나 보고. 뭐 경비들 급여 수준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 다른데 뭐 좀 많이 주는데 있는 것 같지만 다 뭐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뭐 20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 예, 경비 근무하시는 분들, 아이고 괜찮은 거죠. 그 정도면. 저희도 저희 회사 경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년이 65세입니다. 65세. 경비미와 시설 모두 다 65세 정년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60세 이상 되면 뭐 촉탁금으로 많이 전환하는데 이제 저희는 그 정년을 65세로 하고 있어가지고 복 받은 거죠. 저도 뭐 60세 정년했으면 뭐 지금 촉탁금을 하든가 아니면 집으로 가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빌딩으로 가든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은 현직에. 만으로 치면은 5년 남았습니다. 5년. 그래서 경비 근무를 주든 뭐 근무 시간에 미화 근무가 있든 열심히 합니다. 나이 들고 해보면 결국은 머리에 남는 게 어떤 거냐면 성실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가 뭐 또 경비 여기 하시는 여기 이 자체가 뭐예요? 자유롭잖아요. 자유롭고. 그렇게 뭐 쪽팔린 사람 뭐 아는 사람 오지도 않아요. 여기는 아는 사람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좋은 경비 자리들도 좀 괜찮은 자리, 괜찮은 자리들도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냐? 아이고, 이렇게 떠들었는데 9시 6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앞으로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고, 네. 시설만 꼭 하지 마시고, 시설하시는 분들 시설만 꼭 하지 마세요. 이런 게 경비, 주차 뭐 있다 이러면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도 여기 보면 여기 주차 설비, 여기 주차 설비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차가 바리케이트가 안 열리거나 뭐 고장 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서 이제 입구 차단기, 출구 차단기 해가지고 열린 버튼, 닫힌 버튼, 수동, 자동 다 할 수 있어요. 주차 시스템 같은 경우에 뭐 돈을 받고 뭘 하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데도 그 뭐가 있냐면 비상 버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뭐 문제 있을 때 다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뭐 잠깐 떠들어봤는데 요 우리 주차 시스템 좀 소개하려고 떠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에 정기할 때 뵙겠습니다.